곳곳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내려오는 음식이 있다. 자연환경과 거드는 곡식에 따라 지역마다 주민들이 즐겨온 음식부터 집안마다 전해내려오는 음식까지 강릉에도 대물림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맛이 있다. 예부터 길하고 상서로운 땅이라 불렸던 서지마을. 이 종갓집에는 창령조 씨가 10대째 살고 있다. 창령조 씨 종갓집에는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음식이 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져 온 손맛은 바로 포식회. 이름부터 낯선 이 음식은 말린 생선포로 만든다. 식혜 하려고 저기 노랑태 노랑태 지금 삐를 아시고 있어. 포식회는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종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식. 우리가 제사 때는 꼭 이 건어물을 써요. 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물도 쓰지만 그래서 제사가 많으니까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긴 음식이 포식회입니다. 이제 가자미 식혜처럼 생물 생선에 쓰지 않고 말린 생선포를 넣어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포식회. 아흔이 넘은 김상기 할머니의 손을 거쳐 이제는 구대종부인 최영간 씨가 물려받아 대를 잇고 있다. 지금 넣는 건 뭔가요? 네, 엿기름. 질금가루라 이러죠. 모든 걸 삭히는 거죠. 뼈도 이게 어지간히 들어가는. 채썬 무와 엿기름, 고춧가루, 찹쌀밥도 중요한 재료다. 밥이 잘 쪘나 한번 잡숴보세요. 밥이 잘 쪄? 잘 익혀서. 포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해먹던 음식이다. 보름 정도 지나면 알맞게 삭은 포식회를 맛볼 수 있다.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거기에 나온 부산물로 또다시 그 다음에 어른에게 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자료가 또 나오고 그렇게 종갈한 그런 식 음식도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음식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포식회가 탄생했고 여태껏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강릉에는 하늘로 쭉 뻗은 금강송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여름철 마을 사랑방으로도 그만인 소나무숲. 고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송욕주를 빚어 마셨다. 솔잎술이라 하면 강릉이 원조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로 이 강릉에서는 소나무 솔잎술이라 하면 옛날부터 좀 했습니다. 예로부터 술은 정성으로 빚는다 했다. 제대로 된 술맛을 내려면 고두밥 하나 짓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최대한 수분을 적게 쪄내는 것이 관건. 송엽주는 술밥을 지을 때 솔잎을 넣어서 빚는 것이 특징이다. 12월에서 1, 2월 성장이 멈춰 있는 그때 이제 솔잎을 채취해 가지고 살짝 떠서 말려놨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름에는 고두밥이 쉬지 않게 서둘러 바람에 말려야 한다. 골고루 펴서 바람이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송엽주는 두 번 빚는다. 보름 전 담가둔 밑술에 덧술을 더하는 식이다. 발효된 밑술을 꺼내서 찹쌀로 지은 고두박과 섞어 또 한 번 빚는 작업. 이것을 덧술이라고 하는데 맑은 술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 두 번 빚은 술을 항아리에 넣고 또다시 보름을 지내야 술이 완성된다. 한 달을 기다려 얻은 송엽주다. 맑은 술 퍼내고 나면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어 거른다. 그러면 우윳빛 진한 막걸리가 된다. 한 잔에 마시는 술에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뭐 한 술 한 덕이지만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거 하나에 없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빚는 술이 되는 거죠. 산이 감싸고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사천마을. 이곳에도 대를 이어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조은정 씨 가족은 3대째 전통 한과를 만들어왔다. 한과 만드는 기본 바탕이야.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데 찹쌀로 만들어서 말려서 저장해놨던 걸 다시 녹여서 튀기기 전 과정. 튀기는 작업은 기름의 온도를 잘 맞춰야 한다. 찹쌀 반죽을 먼저 기름에 담가뒀다가 끓는 기름에 옮겨서 튀겨야 두 배로 커지면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찹쌀이 숙성이 됐을 때 이렇게 부푸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도 참 신기하다고. 어머니가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온 한과. 10년 전부터는 딸이 물려받았다. 아흔을 넘긴 어머니가 소매 걷어붙이고 거들어주려 나섰다. 조청 바르고 티밥 붙이는 작업.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이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웠어. 내가 이 동네 다음 가르치죠. 이 원조다. 원조. 형편 어려웠던 마을은 한과 덕분에 살림살이 나아졌고 웬만큼 살만해졌다. 이곳 사람들은 변치 않고 그 맛을 이어가며 살아간다.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고 또 누군가는 삶의 지혜를 담아냈던 음식. 음식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